먹어. 아, 여기 청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야. 젤라또. 젤라또. 다 종류를 시켰으니까. 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아, 다행이네. 너 핑크? 먹어도 돼요? 먹어. 먹자. 종류가 진짜 많네. 이거 토마토 맛인가 보다, 이거. 아닌가? 이거요? 살구 맛인가? 종류가 너무 많다. 이쪽이 과일 쪽 같고, 그치, 이쪽이 뭐, 약간, 요거트나, 약간 좀 아이스크림 느낌, 그치? 맛있어. 맛있어? 젤라또가 이게 어디 나라 건지 알아? 젤라또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태리 거. 이태리. 젤라또, 이게 어원이 이태리 말로 얼리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이 젤라또는 이태리에서 생긴 거고, 아주 오래 전에 아랍인들이 이태리에 그, 어때야, 이런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해줬대. 그래서 그게 이제 젤라또가 된 게, 아이스크림은 젤라또의 원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아랍인들은 또 이 기술을 아시아에서 배워왔대. 근데 그거는 이제 문헌이나 기록에는 없는데, 어쨌든 아시아인들이 그래서 우수하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초반의 아이스크림은 그냥 눈. 우리가 지금 팥빙수 먹듯이 눈에다가 이런저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태리에 오면서 조금 전문적으로 변한 거지. 그래서 우유랑 설탕이랑 뭐 그런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젤라또를 만드는 게 이제 시초래, 아이스크림.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젤라또 먹으러 이태리 갔잖아. 네? 진짜로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 이태리를? 이태리 당일치기 갔다 왔지. 당일치 가. 뭐 두 시간이면 가야 이태리. 비행기 안 타봤구나. 제가 아는 이태리 맞죠? 이태리. 두 시간이면 가. 비행기도 안 타봤니? 와, 비행기 요즘 잘 나왔어. 자리도 있고, 뭐, 스튜어디스? 서비스도 좋고. 가면은, 베니스 같은 데 가면 좋지. 같은 맛이에요, 이태리랑? 아유, 이태리가 맛있지. 원조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 잘하네. 여기 솔리드웍스라고 하는데, 요즘 제일 핫하대. 청라 쪽에서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 맛있네.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약간 상큼한 이건가? 이게 토마토가? 이게 토마토 같아요. 아, 그래? 그거 같다, 토마토. 토마토가 또 건강에 좋다.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태리 젤라또도 이런 맛이 있나? 이태리? 야, 이태리 당연하지. 없는 게 없어, 이태리. 안 가봐서 지금. 아, 서울까지 있잖아, 이태리. 이태리는 로마, 밀라노, 베니스 뭐 이런 데가 이제 크고 좋아. 도시들. 밀라는 쇼핑해야 될까. 로마는 역사지. 그리고 베니스는 브레드시. 어딜 가든 간에 젤라또가 있지. 손으로 먹는 젤라또가 있고, 이렇게 먹는 젤라또가 있고, 다 맛있어. 그냥 길거리에서 먹어도 맛있고, 애들이 있는 거 뺏어 먹어도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근데 처음 와봤거든. 아, 베니스 한번 가야 되는데. 베니스 라보나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젤라또집이 있어. 아무도 몰라. 사장님이랑 나랑만 알지. 눈빛으로 서로 알았다. 내가 여기 맛집입니까? 눈빛으로 물어봤어. 맛집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 그래서 우리는 통했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야. 그리고 포장해왔어. 맛있게. 한국으로. 맛있게 먹었지, 집에서. 부모님하고 맛있게 먹고, 3박 4일 먹었어. 이만들 그냥. 조미 박스에 꽉꽉 아이스크림 담아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또 이태리 거기 베니스에 얼마나 멋있어. 다른 바다와 함께 있는 거기에서 기차가 지나가고 그래서 비행기 지나가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젤라또 이거를 이런 기술들을 전해준 아시아와 아랍인들에게 감사해 하면서 참 행복하지. 응? 계속 먹게 되잖아. 계속 먹게 돼. 아, 감기에도 특효약이야. 몸이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할 때 오히려 이런 차가운 거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초창기에는 그 어디야 단맛이 많이 나는 것들 이 많았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단맛을 배제하고 어? 이런 이런 걸 슈팅스타라고 그러나? 맛있네. 쿠앤크림 내가 알지. 나 이거밖에 안 먹거든. 그냥 쿠크인가? 쿠크댔어? 내가 아주 좋아하지. 아, 이태리 가고 싶다. 코로나만 아니면 벌써 이태리 가서 제가 또 왔지. 두 시간이면 가야 돼. 한 3시간 걸린다 그러네. 괜찮더라고. 아, 로마 가면 로마 것도 아이스크림 로마의 휴일인가 하고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 거기에서 아주 응? 그 아이스크림 집이 또 그렇게 줄을 쓴다더라고. 거기 뭐 내가 가면 뭐 줄 필요가 있나? 내가 갔는데 사장님이 딱 아유 마늘님 모셨습니까? 응? 그래서 길을 딱 열어주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지. 야, 오드리 헵번 사진도 많고 낡았는데 진짜 좋더라고. 맛도 있어. 거기는 콘으로, 거긴 콘이야. 응? 콘 과자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먹다가 남은 거 뿌려져 비둘기들이 막 와서 먹더라고. 야, 젤라또는 이태리 가서 먹어야지. 아, 이태리 또 와인도 좋아서 젤라또 와인 안주를 제약들 먹어도 진짜 좋더라고. 차갑고 이런 건 알코올이랑 어떻게 어울리냐고. 야, 안 먹어봤어 말을 봐. 진짜 끝내줘. 특히 약간 스파이시한 맛의 와인하고 젤라또 먹잖아. 야, 하루가 행복해. 그럼 아침부터 술 마시는 거야. 젤라또 계속 먹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와인 마시는 거야. 하루 종일 와인 마시는데 젤라또를 계속 먹는다니까. 야, 살구맛, 오렌지맛, 아우 토마토 맛도 있으니까 계속 와인 마시면서 계속 먹는 거야. 좀 행복해. 그래서 로마가 사람들이 게을러.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고 그랬잖아. 그거의 원조가 젤라또 때문에. 봐봐, 계속 먹잖아. 얼마나 맛있어. 아, 같이 한번 로마 가야 되는데. 아유, 쿠앤크림이 여기는 맞네, 쿠키가. 아, 베니스. 배에서도 젤라또를 팔더라고. 야, 그 배도 어찌나 큰지. 사람들이. 야,